한... 아! 아 이렇게 이렇게 말 주변이 좋으신 분이었어. 신고 한번 다시 먹어. 신고. 창피해. 아 부끄럽다 진짜. 그러면 사오친 약간 네 앵콜 느낌으로다가 잠깐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어디 보고 부르지? 잠깐만. 네,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. 안 줘요? 노래 어때요? 좋아요! 괜찮죠? 네! 아, 저도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좋으면 어떡하지? 약간 살짝 좋아야 되는데. 1위 가자! 되게 영혼 없는데 목소리 큰 거예요. 1위 가자! 약간 이런 느낌. 와 너무 너무 감사해요. 저 진짜 기분 좋아요. 노래 좋다, 노래 잘한다 이 칭찬이 저의 삶을 정말 빛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. 제가 막 요즘에 감성글 같은 거 좋아하는데 정말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이면 진짜 무수히 큰 힘을 낸대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힘나요 이런 DM이 제일 많거든요. 근데 힘난다고 저한테 말해주면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이 많이 나는 거예요. 아 그래도 막 정말 가끔씩 막 살기 싫을 때도 솔직히 있었는데 아! 나 잘 살아서 이렇게 노래하기 진짜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. 아멘. 오케이. 아. 아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니 소식 발매 전에 OST를 한 30곡을 넘게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늦었잖아요 라는 곡이 있었어요. 그 50%의 시청률 신화를 쓴 드라마였는데 뭐였지? 하나뿐인 내 편? 였나요? 아닐 수도 있어요. 맞났나? 네, 거기에 너무 늦었잖아요 라는 곡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떠나 보낼게요. 오케이 오케이 네. 아쉽지만 조금 이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떠나 보낼게요. 오케이. 줄기에 흐르는
들려서 안 틀렸어요. 안 틀렸어요? 어, 잘했어, 하야, 잘했어. 오케이. 네, 그러면 우리, 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. 단체 사진 같이 찍어줄 사람! 여기부터라! 그럼 약간 요쪽으로, 약간 요렇게 약간 서주면 안 돼요? 약간 몇 걸음 걸으면 되는